경상남도가 거제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며 야심하게 추진한 장목 관광단지 사업이 20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계획인데 역시 관건은 민간 투자자 유치입니다. 윤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시 장목면 구역리 장목 관광단지 조성 예정지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997년 대우건설을 사업 시행자로 정해 이 일대 92만 제곱미터의 골프장과 호텔, 해양 레포츠 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화려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IMF 당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입로 개설과 묘지 이장만 이루어졌을 뿐 사업은 제자리 걸음 끝에 결국 대우건설이 포기했고 경상남도와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당초 장목 관광단지 조성 명목으로 헐값에 땅을 팔아넘긴 마을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명칭만 그 상하에 해놓고 여태까지 저희들은 아주 고립된 그 마을입니다. 지금 아무 개발도 안 되고 어떤 업체가 와서 우리 마을을 개발하려 해도 이게 묶여 있으니까 아무 어떤 그 행사도 못 하고.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2014년 경남개발공사가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며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면적을 늘려 122만 제곱미터에 1,500억 원을 투입해 18홀 골프장과 해양 레저 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우가 포기하는 바람에 여러 군데를 갔다가 우리가 사업 설명도 하고 참여해 주십사 하고 많이 고생을 그걸 했죠. 하다가 힘드니까 도에서 우리가 저 개평소 뭐 사업 참여할 수 의사가 있느냐. 신규 사업 타당성에 대해 이달 도의회 심의를 시작으로 사업은 본격 재추진됩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민간 투자자 유치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